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개인 개발자와 게임 개발 업체는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또 출시하고 있습니다. PC에서 모바일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영화 같은 높은 품질로 개발되는 메이저급 게임, 일명 AAA급 게임이라 부르는 게임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적은 자본과 소수의 인원 혹은 개인 개발자가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지는 인디게임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메이저 게임과 달리 인디게임은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독특한 게임성을 인정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가장 최근 출시한 게임 중에서는 언더테일이 바로 게임성을 인정받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디게임은 소수의 인원과 적은 자원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축약하거나 혹은 비주얼적으로 최신 게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아쉬운 느낌의 게임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 축약이나 그래픽의 하향을 독특하게 풀어내거나 하나의 특징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새롭게 출시된 인디게임 역시 독특한 게임 진행 방식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화제에 올랐습니다. 바로 파이어워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Are you concerned about the Greenwood fire? I wasn't. Should I be? Well, the wind. Firewatch는 카툰 렌더링을 이용한 동화 같은 비주얼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임의 전개를 보여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기묘한 분위기를 동시에 풍기는 독특한 게임입니다. 트레일러만으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기란 쉽지 않은 경우겠지만 Firewatch는 트레일러만으로도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출시 이후 인디게임으로서는 제법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풍경으로 파이어워치는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파이어워치의 어떠한 점이 유저 그리고 많은 리뷰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선사했을까요? 플레이웨어즈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be dramatic. Do people die out here?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공개되었던 트레일러를 통해서 파이어워치라는 게임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게임 진행 방식이 꽤 인상적이었으며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그래픽 역시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인디 개발팀의 경우 수준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주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디 개발팀이 3D보다는 2D 형태의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혹여 3D로 개발하더라도 캐주얼하거나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어워치는 기본적으로 카툰 렌더링에 근접한 비주얼을 선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그래픽을 선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울창한 나무 사이로 비추는 햇살의 효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월드 자체의 색감 등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는 다양한 효과가 가미되어 있어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자연 경관에 취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캠프센터가 개발한 파이어워치는 미스테리 어드벤처 장르를 표방하는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장르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기존의 3D 어드벤처 방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파이어워치는 무전기로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특징을 지녀 타 어드벤처 게임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무전기 대화를 비롯하여 프롤로그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지를 선택하는 등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나 방향이 바뀐다는 점은 텔테일 게임즈의 게임들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게임 자체에 별도의 미니맵 등을 표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펼쳐서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 등을 체크하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숲속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역시 파이어워치가 지닌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년 전인 1975년 바에서 만난 줄리아란 여성과 인연을 가지고 결혼까지 성공한 헨리에게 뜻밖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의 인생에 줄리아의 치매 증상이라는 아군이 겹쳐지면서 헨리는 절망하고 술에 취한 나날을 보냅니다.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된 헨리는 파이어워치라는 게임 제목처럼 쇼셔니 국립공원의 산림화재감시원 포스터를 보고 산림요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근무 첫날부터 산속에서 벌어진 불꽃놀이를 보고 탑에서 내려오는 헨리. 무슨 일인지 조사하러 출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헨리는 여러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헨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건들과 파이어워치라는 제목은 과연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게 될까요?
파이어워치의 스토리텔링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까요?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기준 또한 개개인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보고 재미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은 메타크리틱이나 다양한 게임 평가 사이트 등에서 높은 유저 점수를 비롯해 다양한 칭찬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파이어워치는 메타크리틱에서 인디게임치고는 제법 높은 점수인 81점을 받았고 유저 평점에서도 평균 7.1점이라는 괜찮은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여 그려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스토리 진행을 보인 이 게임은 게임을 테스트하는 리뷰어가 아닌 한 명의 게이머로서 제법 흥미진진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무전기를 이용한 딜라일라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웃기지도 않는 썰렁한 농담을 건네기도 하지만 사뭇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헨리라는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경치와 잔잔한 OST를 제공하여 힐링 게임의 느낌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점과 복선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 게임이 마무리되는 등 개발 비용의 한계가 엿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인디게임치고는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선보이는 만큼 울트라 프리셋에서의 시스템 요구 사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게임 자체가 보여준 독특한 시도 그리고 게임에 빠져들기에 충분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등 게임 자체는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멋들어진 석양 경치와 독특한 게임 진행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선보인 파이어워치는 어드벤처 장르를 좋아하거나 게임 내 경치 감상 등을 즐기는 게이머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스토리 파악이 어렵다면 게임의 재미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온전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번역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이어워치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로 미스테리한 모험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파이어워치였습니다.